어제 여러분에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 큐티를 나누면서 그 영상의 전체는 다 못 보더라도 꼭 그 뒷부분에 37분 50초쯤 되어서 한번 그 파트 부분만 한 2, 3분 정도만 꼭 한번 좀 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시면서 37분 50초쯤 되어서 나오는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참 귀한 말씀, 또 도전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책들,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보고, 그리고 3년인가 몇 년 동안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듣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대답은 바로 아니요라고 하는 거랍니다. 3년을 거의 매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시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들을 다 보고 읽으면서 동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오늘 영성 일기를 내가 그대로 기록해보고 써보고 직접 해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들었던 음성을 삶 가운데 순종의 실천이 있을 그때에 역사를 만나고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실제적인 친밀감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내 주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고 노력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하면 의문점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을 가운데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오늘 유일한 신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말 번역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의 모임에 서서 또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영어로 보면 in his own congregation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오늘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2절에는요, 이 강한 사람들, 즉 신들의 모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가난과 또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가난한 자와 또 고아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은 신들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심판을 소망하는 어느 선지자의 그 갈망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와닿아 마음에 와닿아 하시는가요? 저는 3절, 4절이에요. 왜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자에게 늘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는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과연 누가 가난한 자요? 과연 누가 고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알되 또 친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요, 바로 고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도 있지만 오늘 심령이 오늘 그렇지 못한 정말 힘든 그런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고아들, 그렇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내 주위에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릴레이션십을 목적을 두고 오늘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한 분 집사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문안 인사도 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 오늘 잘 섬기는 하루를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오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영혼이 가난한 자, 오늘 영혼이 고아인 자를 한번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고아하며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가난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이 고아와 같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거의 매일 들었다.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었고 주변에 나눠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요 부분에 와서 진짜 궁금해요. 내가 바뀌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라고 감동했지만 내 성품은 그대로였다. 아무리 좋은 서적, 신앙 서적을 읽어도 소용없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40일 금식을 해도 사람은 똑같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였다. 여러분, 그저 설교나 듣고 또 지나가고 또 설교 듣고 또 지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성경책을 펼치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위기를 건져낼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